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. 원칙구조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선서.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. 대빈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국방부 의장대대, 군악대대 행진과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을
앞으로! 말씀드리는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750만 재외 동포 여러분,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,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